자,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동안 좋은 모멘텀이 있어서 올랐던 종목들이 곳곳에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? 네, 현대로템부터. 네, 현대로템. 좋은 이야기 너무 많았는데. 맞아요. 그리고 수급도 진짜 엄청나게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잠정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금융시장 자체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종목군들에서의 좀 흔들림이 나오는 것이 이게요.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사실 뭐 수급적으로의 좀 타격과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면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로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철도 부분과 방산 부분이 주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방산 부분에서는 K2 자주포에 대한 조단이 이제 수주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방산 부분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철도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 쪽과 MOU를 맺었죠. 사실 그 이슈로 그렇죠.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철도 사업 자체가 한번 사업권을 따내서 좀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날수 있는 사업 부분으로 사실 조금 인식이 되어 있는 쪽이단 말이죠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충분한 기대감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력으로 매출이 나오는 두 가지 사업에서의 좀 든든한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또 철도기관차 쪽에서의 또 수소라든지 이런 그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수소기관차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과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실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사실 경기 부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전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성 쪽으로의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최근에 좀 SI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런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또 단기적으로 철도주들은 또 인식이 좋아질 수 있어서 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현대로템 지금 어떻게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? 어떻게 네, 보세요? 지금 사실 오늘 첫 하락이고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들어왔었던 물량에 비해서 오늘 나간 물량은 뭐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최근에 정말 많은 외국인 기관의 물량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장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파월의 발언들에 대한 좀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약간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매수는 29,500원 라인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하락 초반 부분이다 보니까 매수 밴드 최하단 부분에서 사실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36,000원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일단 1차적으로 27,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현대로템 그동안 많이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사서 모았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첫 번째 현대로템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봤고요. 두 번째 와이라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성광밴드입니다. 성광밴드는 오늘 3.65% 지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네, 사실 이제 피팅 업체들에 대한 좀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이렇게 좀 탄력적이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강력한 반등 흐름은 나오기는 하지만 또 빨리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
향후 피팅 업체들은 관이 음새 쪽이죠.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좀 긍정적인 업황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큽니다. 일단 뭐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카타르라든지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 이제 LNG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LNG 건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IMO 2020 이후부터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강력해졌고 스크러버 같은 탈환 장치로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선을 구매를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아무래도 탈환 장치를 장착을 했을 때 외부 해양에다가 이제 조금 이 오염 물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입국하는 이 항에서 굉장히 좀 금지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LNG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성광 밴드와 이제 태광이 이런 이 피팅 업체들의 과점 시장이잖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성광 밴드는 탑 1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들이 좋아지게 되면 단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 좀 이연됐었던 미국 수주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으로도 조금 유의미한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. 나오고 있고 일단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좋게 이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광밴드는 눌릴 때 조금 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성광밴드도 역시 버텨도 된다. 눌릴 때마다 좀 담자라는 의견인데 그러면은 가격을 어떻게 좀 책정해서 저희가 담아볼까요? 네, 가격은 그래서 조금 다운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수급이 계속적으로 물론 최근에 기간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수급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사실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음봉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눌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3,500원부터 14,000원까지 좀 보시되 13,500원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하신다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부 박스를 그렸을 때 하단 라인 부분에서 좀 잡아보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하락을 열어놓고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해당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는 15,850원으로 이번에 이 상승했을 때 좀 고가를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던 그 가격 라인까지 1차적으로 보시는 네. 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한번 하면서 기간 조정 나올 확률이 있어서 트레이딩과 관점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2,000원으로 아예 하단 부분 다시 깼을 때는 한번 다시 비중 조절을 해보시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성광밴드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한 번 더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.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봤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. 현대건설기계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. 무섭게 네. 올라왔는데 요즘에 차트 보면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현대건설기계는 도망가야 돼. 그러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하자.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외국인의 3거래일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. 기관에서는 네. 이탈이 나와서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 이유가 이제 도산밥켓이 다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블록딜 이슈가 있었는데 네, 그렇죠. 그게 이제 주식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샀었던 부분이 이제 차익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. 물론 할인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 그 이제 증권사들이 기존에 2년 전쯤에 들어왔었던 그런 물량들이 어쨌든 대규모 차익을 보면서 나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고점 시그널로 인식을 해보셔도 단기적인 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건설기계 섹터의 이런 전망들 그리고 실적들 너무나도 좋죠. 실적도 3분기 너무 잘 나왔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원자재들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설 중장비들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
좋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100%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70%, 80%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일단 차익을 하고 이 단기 이제 11선, 21선 부분을 좀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말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한번 다시 재미있어 해보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도망가야 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바로 수익 실현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는 이제 47,500원부터 49,500원으로 이번에 좀 거래량 동반한 양봉이 나오기 직전 가격대까지 눌렸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부분으로 만약에 다시 재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57,250원 라인 부분 지금 이제 현재가 부근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5,2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, 자, 그렇다면 뭐 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 질문 드리면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뭐 두산밥켓도 그렇고 건설기계 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. 네. 뭐 재건이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어쨌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?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입니다.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식이라는 게 일단 거의 조정 없이 해당 종목군들은 뭐 많게는 100%도 올라갔고요. 네. 뭐 기본적으로 40-50%씩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급적인 이탈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전만큼의 계속적인 수급의 지속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상방이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차익이 나올 수도 있다. 라는 네.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쪽이 건설 기계 쪽인데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이라노 화창훈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